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명도할 때 이사 비용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 이사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놔야 되느냐 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사 비용, 이거 상당히 애매하죠. 근데 경매는 이미 정해졌어요. 이사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평균값이 보통 실평수 기준 한 1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평에 내가 30평을 받았다, 그럼 300평이 평균값이에요. 그거보다 좀 덜 주면 좀 덜 준 거고, 좀 많이 주면 평균보다 좀 많이 준 거예요. 근데 뭐 1000만원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냥 300만원 주고 집행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00 이러면 전 줍니다. 그냥 한 500까지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나는 100 이렇게 받아가면 이 사람 뭔가 하고 쉬고. 근데 생각 많이 달라는 경우는 있어도 적게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가 집행비용이니까 그걸 평균값으로 해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매를 받으셨대. 공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배째라 진짜 그런 사람이면 명도소송해야 돼요. 이건 서로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명도 소송비만 300에서 500, 아무리 싸게 받아도 변호사 그만큼 받죠. 그리고 나도 뭐 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가는지는 그리 많진 않으나, 그래도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좀 이상하다, 그럼 조금 선심쓰는 척 좀 더 줄 필요도 있어요. 당연히 확인서나 영수증은 받아 놓으셔야 되고, 그 확인서나 영수증을 안 받아 놓으시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갈 때 주셔야 된다는 거. 너 언제 나가기로 했어? 그리고 돈을 주면 꼭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그것도 어기니까 나갈 때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명도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기는데 시간 들어가, 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그냥 져버리는 거야, 더러워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뭐 보증금을 달라 그런다든가, 뭐 시설비를 달라 그런다든가, 아, 말도 안 되는 유치권을 달라 그런다든가, 그러면 이제 소송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소송만 갈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나중에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 끌린 거, 임대료 이런 거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싹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진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대가 어느 정도 전문가에도 꼬리를 내립니다. 뭐 유치권 같은 경우는 고소부터 들어가시고. 그래서 보통 우리 학원에서는 오래 끌리는 게 없죠. 공매로 가도. 그건 알고 보면 다 그런 물밑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평당 10만원으로 평균가를 잡아라. 공매는 좀 더 줘라. 그리고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라면 소송을 승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승소하는 거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 기타 등등을 조사하셔갖고 진짜로 청구를 해라. 그러면 절대 협의 안 해줄 것 같은 사람도 협의가 들어오더라.